안녕하세요. 보컬 트레이너 장효진입니다. 자, 이번 시간에는 내복근과 코어 트레이닝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이게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몸으로 바로 설명하는 게 좋긴 한데, 그래도 자, 이제 내복근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제 몸을 잡아주는 근육이고, 상체에서 몸을 잡아주는 근육이고, 안쪽에서 꽉 잡아줘서 소리를 제대로 버텨줄 수 있는 그런 근육이고요. 코어 트레이닝 자체는 우리가 고음을 내기 위한, 한마디로 우리가 흔히 락커들이나 고음 잘 내는 분들 보면 노래하다가 이렇게 등을 세우잖아요. 근데 그게 누구한테 배워서가 아니라 그렇게 해야만 고음이 잘 나온다는 걸 알게 된 거죠. 그러면 반대로 이 부분이 제대로 공부가 되어 있다면 여러분이 고음을 내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수월해진다는 겁니다. 다시 말해서 우리가 피지컬 트레이닝을 배우는 가장 큰 이유는 훨씬 더 좋은 발성을 수월하게 내기 위해서 배운다는 걸 여러분이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. 자, 운동하는 법 그냥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들어가 볼게요. 자, 이번에는 내복근 트레이닝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.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예를 들면 니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, 자, 한번 자세히 잡아볼게요. 이렇게 잡으셔도 되고 아니면 안 잡아도 되는데 잡으면 더 안정적이긴 하겠죠. 무릎을 올린 상태에서 천천히 다리를 펴면서, 네, 그 다음에 다시 올라옵니다. 그렇죠. 자, 근데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요, 내릴 때 빠르게, 올릴 때 천천히 올라야 됩니다. 네, 지금 이 친구가 빨리 올렸죠. 다시 내릴 때 빠르게, 올라올 때 천천히 올라옵니다. 이렇게 올릴 때 이 복근을 올라오게 만드는 근육이 생기게 되는데, 이 근육의 힘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노래를 하게 됩니다. 자, 한번 더 해볼게요. 천천히 내렸다가 올려주고 한 번 더 내려주고, 올려주고. 자,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. 자, 이게 내복근 트레이닝입니다. 자, 이번 운동은 코어 운동입니다. 자, 코어 운동 중에서 또 가장 힘든 운동 중에 하나인 플랭크를 알려드릴 건데요. 자, 준비 시작. 자, 이 상태에서 엉덩이를 살짝 더 내리고 앞을 봅니다. 살짝 앞을. 좋습니다. 자, 이렇게 이 자세로 확실하게 만들어주고, 자, 지금 보면 발달리게 보이죠? 굉장히 힘든 운동입니다. 이 코어 근육과 배 근육, 몸을 버텨주는 이 모든 근육들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나중에 노래를 할 때 스태미나라든지 몸을 잡아주는 그런 근육들이 확실하게 한 번에 클 수 있는 근육 운동법이고, 이걸 한 번에 연습할 때 1분씩 연습을 해서 하루에 7번 정도 해주는 게 가장 베스트하긴 하지만, 제가 볼 땐 그게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이 1분씩 3번 정도 일단 연습을 해서 천천히 늘려서 1분씩 7번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방법까지 가는 게 굉장히 좋고요. 자, 다시 한번 엉덩이 내렸다가, 자, 다시 한번 올라갈게요. 하나, 둘, 셋. 자, 지금 나왔던 웃음소리는 저희 어머니가 이 장면을 보고 굉장히 웃고 계시는 장면입니다.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스튜디오는 저희 집이고요. 어차피 마지막 장면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는 거겠죠. 자, 다시 한번 내렸다가 올라옵니다. 진지해지란 말이야. 자, 굉장히 힘듭니다. 지금 숨소리가 떨리는 거 보이시죠? 네. 저희 어머니가 오도가 있었거든요. 굉장히 힘들게 만들었으면 좋겠다고. 네. 계속 끌고 가고 싶지만, 자, 이게 바로 코어 트레이닝입니다.